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번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맞는 것은 했습니다. 로드킬이 뭐예요? 이거 동물들이 이렇게 도로에 들어와 있을 때 이거를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와서 충격을 하게 돼서 동물을 사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하죠. 영어로 로드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길에서 죽이는 거 이런 뜻이죠. 그 예방 조치로 가장 맞는 것은 뭐겠습니까? 했습니다. 1번, 동물이 전방에 출현하게 되면 상향등을 켠다. 여러분, 동물한테 상향등 켜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동물 별로 없어요. 다 똑바로 다시 쳐다봅니다, 이렇게. 걔들은 그게 비키라는 신호인지 몰라요. 불이 확 비치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위험하죠, 이게. 시골길이나 산길을 주행할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오히려 얘들이 많죠. 동물과 충돌을 하면 핸들을 급하게 돌린다? 핸들 급하게 돌리면 내가 오히려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오히려 위험합니다. 야생동물 출현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서행하면서 방어 운전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출현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서행하면 방어 운전하는 게 답이죠. 네. 4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 상향등 켜는 것보다는 경음기가 좋아요. 빵빵 하는 게 좋아요. 동물들은 청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물론 시각도 예민하지만, 빵빵 소리를 들으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청각으로는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음기가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야생동물 출현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서행하면 방어 운전한다. 4번이 되겠네요. 486번, 고속도로에서 고장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 거리를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은 누구겠습니까? 했습니다. 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요. 견인차 사실 비싸잖아요. 바가지 요금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고장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거 무료 견인 서비스 해주는 기관은 바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무슨 기관이에요? 고속도로 관리청이죠. 고속도로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났을 때 10km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1588-2504를 해요. 이건 2504가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2504예요. 2504. 그래서 도로공사잖아요. 이게 도로공사. 2504. 도로공사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도로공사에서도 이렇게 홍보해요. 고장 났으면 전화하시면 1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487번.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 요령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간다. 이거 차에 동물 함부로 실으면요, 이거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어떤 예방 주사 같은 게잘 맞아져 있지 않잖아요. 특히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벼룩이 옮는다든가 질병이 감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차에 싣고 이러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사고 당한 동물을 길 가장자리로 직접 치운다.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네, 직접 치면 안 되고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이게 답이죠. 그 관계 기관 또 도로 관리청에서 로드킬 처리하는 전문 인력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직접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3번이 맞겠고요. 야생동물이므로 사고 현장에 그냥 놔두고 가도 상관이 없진 않아요. 그거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되죠. 즉시 신고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488번. 야간 주행 중에 앞차의 제동등이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1번,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그래야겠죠. 그래야 부득이할 때딱설 수가 있고. 앞차를 앞지르게 하여 그 앞에 급제동하여 그 차를 정지하게 한다. 이거 보복 운전 같은 거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올바른 운전 방법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2번이. 앞차에게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는 게 좋죠. 그래야 그 차가 알아서 또 조심해서 운전을 할 테니까. 전방 주시를 잘한다. 그죠? 잘 해야죠.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요거 올바른 운전 방법 아닌 것은 그차 앞지르기에서 급제동해서 그 차를 정지하게 하는 거. 요거는 맞는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사고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어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489번.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지하차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잠기게 되죠. 예. 요 현상 침수라고 하는데 요거가 우려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1번, 물에 바퀴가 다 잠길 때까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 서행으로 지나간다.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체에 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괜찮겠지, 바퀴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차 범퍼나 혹은 차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면 차 지나갈 수 없어요. 거기서 차 절반, 그러니까 즉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그 각종 장비들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 물이 이제 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 바퀴 절반 이상 잠기게 되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속도가 만약에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물 헤집고 나가는 데 결이 쫙 생성되죠. 그러면 앞쪽에 수위가 높아져요. 이게 여러분 모래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 밀면은 앞에 모래가 이렇게 몰리죠. 그런 것처럼 물도 이렇게 쫙 한 번에 밀면 앞에 물이 밀려서 수위가 높아져요. 오히려 차 그 앞에 물이 원래 여기 찰랑찰랑 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막 빨라지게 되면 물이 더 이렇게 덮치는 거죠. 예, 오히려 더 침수가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죠.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통과하다 시동 꺼지면 바로 다시 시동 걸고 빠져나온다.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는 것은 지금 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시동을 걸게 되면 전자장비들이 이제 스파크가 튀게 되고 다시는 차를 쓸 수 없게 되는 고장나버리는 상황이 되죠.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90번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할 안전용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안전용품 1번 고장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요. 안전삼각대랑 불꽃신호기는 법이 정하는 겁니다. 법정 안전용품이에요. 2번 소화기와 비상탈출망치 이거는 불났을 때 이거는 차에 갇혔을 때 유리 깨고 나가야 되니까 필요하죠. 3번 구급함 응급처치함 이거 간단한 부상 같은 것들은 구급함에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예비타이어 타이어 터졌을 때, 또 빵꾸 났을 때, 이럴 때 예비 타이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무릎 담요와 목베개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릎 담요, 목베개는 편의용품이에요. 안전용품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무릎 담요와 목베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1번 주행 중에 자동차 돌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거리가 먼 것 돌발 상황 돌발입니다.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이거 핸들을 막 떨린다는 거는 타이어가 터졌을 수도 있고요. 또 휠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났으면 정비소에 꼭 가셔가지고 얼라인먼트 점검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거 이걸 말해요. 물론 사실 타이어는 앞바퀴가 이렇게 11자로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앞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좀 수그러져 있고 좀 더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으면 타이어가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덜덜덜덜덜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핸들이 떨리게 되는 거죠. 꼭 얼라인먼트까지 점검을 해야 이런 나중에 휠 빠지는 이런 문제 또 타이어가 편마모 한쪽만 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주행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네, 1번이 거리가 먼 상황이 되겠고요. 연기 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시동을 끈다. 그래서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 계속 큰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면 핸들을 꽉 잡고 감속하여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다. 펑크 났을 때 조치 방법이죠. 4번 철길 건널 목통과 중 시동이 꺼져서 다시 걸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대피 후 신고를 한다.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먼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1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492번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증거 확보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차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모습도 촬영을 해줘야 되죠. 그래 차량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 이게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차량보다는 인물 위주로 촬영한다. 인물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지금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은 사진 촬영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최대한 찾아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게 좋죠. 파손 부위 및 원거리 사진 촬영을 같이 한다. 파손 부위는 근접이죠. 근접 사진이고 원거리는 현장 전체 다 나오게끔 이렇게 찍는 사진인데 그 두 개 같이 찍는 게 좋죠. 전체적인 상황 파악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파손 부위를 직접적으로 찍어서 어떻게 부서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차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모습 촬영해야 된다 1번과 파손 부위 및 원거리 사진 촬영을 같이 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93번 다음 중 장거리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선순위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 뭘 점검해야 됩니까? 제대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량의 청결 상태? 이게 장거리 운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죠. 차 더럽다고 오래 못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DMB, 영상 표시 장치 작동 제대로 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차에서 여행하듯이 가면 좋죠.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없어도 장거리 주행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각종 오일류. 그래서 이게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미션 오일 잘 있어서 기어 변경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 맞습니다. 타이어 상태 당연히 장거리 가는데 타이어가 많이 닳았는지 펑크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 줘야겠죠.
그래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포인트는 장거리 운행자는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안전에 영향이 있는가예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선순위 두 개는 각종 오일류 점검 3번과 타이어 상태 점검 4번이 되겠네요. 494번이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언제 운전면허 취소되는가 보죠.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적성검사 받지 않고요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요 1년 1년 초과하면 면허 취소됩니다. 2번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서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주차 위반 단속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폭행해 가지고 형사 입건되면 면허 취소됩니다. 취소 사유니까 이거 맞네요. 3번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등록을 했으면 취소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등록판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사유지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자, 2종 보통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2종 보통은 과태료 납부한 다음에 갱신하면 돼요. 이건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언제 취소되는가, 2번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서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